안녕하세요. 익스트림 라이프 TV 익스트림 한입니다. 오랜만에 또 블레이더 왔는데 블레이더가 매장을 좀 확장을 했어요. 인테리어를 제가 마지막 찍었던 영상에 비해서 지금 인테리어 매장이 이렇게 양쪽으로 다 이렇게 전시장으로 바뀌고 사무실은 3층으로 이전을 했어요. 그래서 요번에 블레이더에서 MGP 레일, 그라인드 레일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비 오는 날 실내나 이런 데서 탈 수 있게 나온 레일 제품입니다.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MGP 레일은 블레이더에서 이렇게 두 가지, 뭐 그냥 대충 스몰과 라지라고 얘기를 할게요. 그러면 두 가지 사이즈가 들어오고 요거 사이즈 설명은 교진이가 해줄 거예요. 요게 이제 55인치. 55인치? 한 140 정도. 140. 여기 이제 99인치. 99인치. 250cm. 네. 2.5m 정도 되고 여기 박스에 보면 써 있네요. 여기 140 정도. 1.4m. 네. 스몰은 한 140. 그리고 라지는 한 2.5m 정도 되는 거. 1.5, 2.5. 예, 네. 1m 정도 차이가 나고 긴 거를 한번 언박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무지게 포장되어 있네. 설명서 들어있고, 설명서랑 고정하는 핀. 설명서랑 고정하는 핀. 기본적으로 여기 레일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다 스티로폼을 분해를 하고, 자, 구성품은 일단 이거 2.5m 짜리 큰 거를 꺼냈는데 다리가 3개 있고 긴 레일이 3개 있고 여기 받침이 4개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중간에 연결하는 어댑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조립을 하는 걸 볼게요. 계속 안전핀을 써놓고 거꾸로 뒤집어놓고 해도 되겠다. 새 거라서 빡빡하네. 좀 쓰다 보면 아마 쉽게 조립이 될 텐데 지금 막 박스를 개봉한 거라 이거 뭐 조립하는 거 어렵진 않아요. 그냥 구멍에 맞춰서 다리 먼저 쭉 이렇게 끼워 놓고 핀으로 고정을 시키면 되니까. 그리고 중간에 연장 어댑터 이거 가지고 구멍에 그렇지. 거기 딱 구멍에 들어가도록 연결. 와, 벌써 이렇게 요것만 해도 2m 되겠다. 와, 괜찮은데. 이렇게 하면 지금 2.5m 짜리 레일이 완성이 됐어요. 그래서 저기 옆에 있는 게 1.5 짜리. 그리고 요게 큰 게 2.5. 그래서 길이 차이를 이렇게 보시면 한 1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. 거의 한 개 정도 레일. 기본 여기 다리 두 개 연결한 거가 하나라고 보면 되고. 이게 생각보다 재질이 되게 단단해서 잘 버티더라고요. 불안한 느낌은 없고 올라가도 튼튼한 것 같아. 어차피 그라인드 잠깐 하고 딱 지나가는 거라 꽉 누르지 않는 이상 레일이 그렇게 쉽게 망가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 짧은 거는 트릭, 기본적으로 그냥 딱 진짜 핍을 뭐 보드 슬라이드 더블 뭐 한 가지 트릭 이렇게 처음에 연습할 때 비기닝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,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
많이 연습을 한 다음에 잘 타면 속도 내가지고 트릭을 두 가지 이상 하는 요런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 MGP 레일은 높이를 3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 하나의 간격이 얼마인지 한번. 간격이 한 3cm. 3cm 간격으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네요. 그러면 저기 전체 높이를 한번 보면 바로 알 수 있겠네요. 다 높였을 때 20, 한 2.5? 23 정도? 22.5. 23 다 높였을 때 구멍을 가장 높은 곳에 꽂았을 때 한 22.5. 그러면 3cm별로 이렇게 조절이 되니까 나머지 19.5, 16.5 이렇게 되는 거네.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무게를 달아보면, 예, 스몰, 작은 게 1.4m짜리가 5.3kg 정도. 스쿠터 가장 무거운, 예, 무게 정도 되네요. 10kg가 일단 넘네. 전자저울을 오버하는 거 보니까 무게가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. 한 12kg? 1kg? 네, 그러면 요 작은 거는 스쿠터 완차 하나 더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되고, 요거 긴 거는 스쿠터 2개 정도 싣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. 뭐 다 뺐을 때는 크기는 이 스쿠터 완차 박스 정도 길이 정도 되니까 한 25인치 정도?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차에 넣고 다니기 불편함은 없습니다. 그리고 분해는 똑같이 먼저 중간 거를 버튼을 눌러서, 근데 요게 조심해야 될 게 딱 끼울 때 요거 누르면서 딱 끼울 때 손이 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고, 요런 방식들이 끼우고 뺄 때 이제 손을 조금 조심해야 돼. 손 찝힐 수 있으니까 장갑 끼고, 네, 세팅을 하고 분해를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가격이 대충 긴 거는 14만 9천 원, 짧은 거는 8만? 89,000원? 그 정도 된다고 하네요. 자, 블레이더에서 소개해드린 레일을 갖고 가까운 난지파크에 왔습니다. 그래서 난지파크에서 한번 레일을 밀어보도록 할게요. 이 레일 왁싱은 따로 안 해도 되고요. 보니까 되게 잘 밀리네요. 그래서 초보자들이 타기에 딱 알맞은 높이. 이게 탈 때 살짝 끝부분이 들리기는 하지만, 예, 뭐 어차피 거는 부분은 아니라서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은 블레이더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